자, 이번에는 35번. 다음 자료로 이용하여 계산, 매출은 얼마고 묻죠, 그죠? 그 주어진 자료를 가만히 보세요. 편의상 1년은 360일로 하고, 기초기말의 평균은, 그죠? 기초기와 기말의 평균 자산이다 그랬네, 그죠? 기초재고자산은 9만원, 기말은 21만원, 재고자산 보유기간, 해전기간 같은 말이다. 120일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묻는 게 뭐냐 하면, 매출원가 얼마냐 묻잖아. 그죠? 그러면 매출원가니까 일단은 요걸 보세요. 요 하면 되잖아. 요게. 그죠? 매출원가. 요 상품계정의 매출원가다. 요거 얼마고 묻고 있고, 기초상품, 여기에 기말상품, 여기 매입이다. 그죠? 그렇잖아. 그죠? 여기 있어. 지금 기초 재고 자산은 9만원. 여기 9만원이다. 기말은 21만원. 그죠? 그죠? 자. 지금 보세요. 요거 나누기, 요거 평균. 요거 평균하면 얼마죠? 요게 10만원이죠. 더하고 2 나누면 되잖아. 15만원이지. 그죠? 15만원. 요래 15만원 나누면 이게 회전율이죠? 요게 회전율이다. 그죠? 회전율인데 이게 없잖아. 요것만 있으면 답이 나오죠? 그죠? 요거 대신에, 요거 보세요. 요게 나와있죠? 요거. 응? 요게 나와있잖아. 응? 그죠? 요 회전율에다가 1년 3매주 나누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근데 1년을 매출 본다 그랬죠? 360일로 한다. 요래 하니까 회전기간이 며칠이다? 120일 나왔잖아. 그죠? 문제 알겠죠? 그죠? 요게 주어졌다. 그러면 요게 나올 수 있잖아. 요거. 요게 얼마? 3. 요게 3이지. 요게 3이니까 곱하면 요거 나오잖아. 얼마 나누기 15만원, 3이다. 곱하면 얼마? 45만원. 요래 문제 만든다네, 그죠? 알겠죠, 그죠? 45만원이다. 답이다. 알겠죠, 그죠? 45만원. 매출원가는 45만원. 36번. 유동비율은 150%. 이게 유동비율이네, 그죠? 이거. 유동비율. 예. 유동비율이다, 그죠? 이게 150%다. 이거. 당좌비율은 70% 그랬네. 이게,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유동비율이 120% 이상. 그 유동비율은 됐네, 그죠? 120% 넘잖아. 이거는 오케이. 됐다, 그죠? 그리고 당좌비율은 100% 이상. 이걸 높여야 되겠네. 이거 100% 넘어야 되니까, 그죠? 이걸 높여야 되겠다. 이거는 오케이. 됐습니다. 100% 넘었잖아. 120% 넘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대출을 받기 위한 전략 그랬습니다. 말을 이렇게 만들어 놨지. 결국은 뭐냐 하면은, 당좌 비율이 증가되는 거 찾아봐라. 이 말이지. 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거, 즉, 당좌 비율이 증가되는 거 찾아봐라.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당좌 비율이 높아지는 거 찾아보면 됩니다. 요게 높아지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70% 했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그죠? 70% 그랬으니까, 요게 10이고, 요게 7이다. 해도 되고, 그렇잖아, 그죠? 그럼 이게 높아진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 커지거나, 이 금액이 작아지면 되지. 그죠? 이 금액이 커지거나, 이게 작아지면 된다. 그죠? 그렇잖아, 그죠? 이게 높아진다는 건 이게 커지거나, 이게 작아지는 거다. 알겠죠? 문제가. 묻는 말은 이제, 그죠? 뭐, 대출을 받기 위한 전략이라 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좌 비율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찾아봐라. 그 문제입니다. 당좌 비율을 증가시키는 거. 자, 그럼 우리 아까,
아까 10번 문제였습니까? 유동 비율을 뭐 감소식 문제 나왔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1번 보세요. 기계 장치를 현금적으로 사왔다. 그러면 기계를 사왔는데 현금적으로 사왔다. 현금이라는 자산. 여기 감소되어 있네. 이거는 증가되어야 되잖아요. 이쪽이 커져야 됩니다. 이게 커지기 위해서 이게 커지거나 이게 작아져야 되지. 그죠? 근데 이 현금이 나갔으면 이게 감소되니까 안 되지. 이거 1번 아니네. 두 번째. 장기 차입금을 단기로 전환했다. 그죠? 장기를 요걸 없애버리고 단기로 했다면은 이거는 관계없잖아. 그죠? 차익, 이게 부채가 늘어났네. 이게 늘어나면 안 돼. 이게 작아져야 되지. 틀렸다. 3번. 외상거래 협조, 거래처 협조를 위해서 매출 채권을 현금화한다. 외상거래 받는다. 이 말입니다. 현금을 받았다. 매출 채권을 현금을 회수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이 말은 보세요. 이거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아무 변동 없죠? 변동 없다. 네 번째, 단기 매매 금자산을 초과 취득하여 현금 비중을 줄인다 그랬죠. 요거는 단기 매매 금자산을 취득했다. 현금적으로 사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유동자산은 증가되고, 유동자산은 감소되니까 아무 변동 없다. 그죠? 없다. 마지막 5번 보니까, 재고 자산을 팔고 현금을 확보한다 그랬죠? 상품 판다 이 말입니다. 대변에 상품 팔아두고 현금 확보한다 이 말이죠. 그죠?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상품이라는 이거는 재고 자산의 유동, 당자 아니잖아, 이거는. 당자가 증가됐다. 요게 증가됐네. 그건 답이다. 그죠? 정답 5번 이렇게. 당자가 증가되니까 그 답은 5번이 되겠다. 그죠? 5번이 정답. 다음 37번과 37번은 이제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죠? 영업활동이라는 현금 흐름이 50만원이다. 당기순이익 얼마고 그럼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현금기준 현금기준에 따른 이익이 얼마냐? 50만원이더라. 그럼 그게 묻는 말은 결과적으로 발생기준에 의한 이익 얼마고 이건 묻습니다. 그죠? 주어진 자료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 자산 증가는 플러스. 재고 자산은 감소.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미수 임대료 자산이죠. 그죠? 자산이 증가니까 플러스. 그 다음 매입 채무가 감소. 부채 감소는 플러스. 부채 감소 플러스입니다. 자산 처분 손실 나왔네. 마이너스. 요 박스를 먼저 계산하자. 우리는 박스를 먼저 계산한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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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플러스 9만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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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원 그죠? 플러스 9만원과 마이너스 7만원 상계는 얼마? 플러스 2만원 이렇게 돌아온다. 그죠? 50만원 플러스 2만원 답은 얼마? 52만원 정답. 아까 설명을 했죠. 그죠? 넘기세요. 39번 39번 문제, 그, 다 비슷비슷하잖아, 문제가, 그죠? 요 비율 분석, 39번. A 은행으로부터 200만원 차입하여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 100만원 갖고 잔액은 현금 가지고 있다. 그럼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 물어봤네요, 그죠? 지금 거래가 그죠? 거래가 뭐냐 하면은 이 거래가 있었는데 어떤 거래냐? 돈 빌려 왔다. 그죠? 200만 원 빌려 왔는데 3년 만기죠. 1년 넘으니까 무슨 차입금? 장기 차입금이지. 그죠? 200만 원 빌려 와서 그게 이제 만기가 도래한 단기 차입금 100만 원 갚아 주고 요거는 단기 차입금 100만원 갚고 나머지는 현금 가지고 있다. 현금 100만원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 요런 거래 붕괴가 있었다. 지금 예, 요 유동 비율에 미친 이거는 유동 비율입니다. 그죠? 유동 자산은 여기 보니까 이거 있네. 요거 있네. 이거는 관계 없잖아. 그죠?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니까 자 보세요.
요거 부채는 뭐 됐죠? 자변이 있으면 뭐죠? 응? 자변이 있으니까. 부채가 자변이 있으면은 감소. 현금은 뭐죠? 자변이 있으면 자산의 증가. 이거는 증가됐고, 이거는 감소됐네. 뭔 말 알겠죠? 그죠?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고, 부채는 자변이 감소됐잖아. 이게 커지고 이건 적어져. 이 전체가 뭐 된다? 커지겠지. 유동비율은 커졌다. 그죠? 커졌다. 증가했다. 유동비율은 증가했다. 그 부채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부채비율은 여기 부채비율이잖아. 그죠? 자본분의 부채. 여기 부채비율인데 요 비율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요거는 보세요. 이래 된다. 그죠? 원래 이게 10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숫자를 할게요. 3, 이게 7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자산은 10, 부채가 3, 자본은 7이다.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산은 10원, 부채가 3원, 자본은 7원이다. 그죠? 지금 거래가 보니까 보세요. 이런 거리 있었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숫자 1로 둘게. 1로. 자, 보세요. 지금 자산은 여기 1로 보자. 1로 알겠죠? 1로 2이고 1이다. 자산 1은 늘어났잖아. 그죠? 늘어났죠. 늘어났고 부채는 이 부채는 이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다 합한 거잖아. 그죠? 이거 다 합친 겁니다. 전체 부채니까. 2원은 증가했고 1은 감소했잖아. 2원 증가 이런 거 결국 1은 증가한 거죠. 이거 얼마? 이런 증가하면 얼마? 이런 증가하면 3에서 1 증가하면 4원이지. 예? 그러면 7분의 3이 7분의 4가 되었으면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증가됐지. 7분의 3이 7분의 4가 되었잖아. 늘어났죠? 증가. 둘 다 증가입니다. 1번 답. 그죠? 증가. 알았죠? 증가입니다. 다음 40번. 재무제표 자료다. 현금 흐름표입니다. 당기 순이익이 150만 원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얼마? 이거는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다. 그죠?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알겠죠?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인데 그 당기 순이익은 발생 기준이죠. 그죠? 이게 50만 원이다. 현금 흐름 요거 얼마고 묻고 있네. 감가상각비는 비용 마이너스. 매출 채권은 자산. 자산 증가는 플러스. 사실상은 손실 나왔네. 비용이죠. 마이너스. 재고자산 감소 나왔다. 그죠?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당기 차익금 나왔네. 당기 차익금은 부채. 부채는 재무활동. 제외. 당기 차익금은 제외. 알았죠? 부채 재무활동이니까 제외. 예, 그러면 요것만 했나. 그죠? 요거 우리 계산하면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끼리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29만원. 29만원이잖아. 플러스 얼마? 14만원. 그죠? 요거 상기하면 얼마? 마이너스 15만원. 그렇죠? 얼마에서 15만원 빼니까 요거 나왔다. 그죠? 얼마에서 요거 빼니까 요거다. 얼마? 더하면 되죠? 답은 얼마? 65만원. 그죠? 정답. 알았죠? 65만원. 마지막 41번. 정상 영업주기를 상품 매입 시점부터 판매 후 대금 회수 시점까지 기간으로 산정한다. 영업주기 이거잖아. 이거 영업주기. 그죠? 이거. 이걸 산정한다. 알겠죠? 그죠? 하는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주기는 며칠이고, 이런 물어봤네. 며칠이고, 응? 1년을 우리가 360을 가정한다. 지금 문제가 이거 묻습니다. 이거 며칠이고, 묻네. 요거 며칠이고, 요거 더하면 되지 뭐. 그죠? 그렇잖아, 그죠? 알겠죠? 요거 더하면 된다, 그죠? 그런데 그게 문제 보세요. 지금 문제 힌트가 뭐냐 하면은, 예.
매출 채권 회전율이 5회다. 이거 보세요. 요게 5회다 그랬다고. 요게 5회. 요게 5회. 5회. 5회 나왔잖아요. 1년에 며칠? 3이 60이요. 그러면 회수기간 며칠? 응? 72일이죠. 5분에 360 하면 됩니까? 됩니까? 그죠? 360 나누기 5 하면 되니까 72일 나오고. 재고 자산, 요거. 지금 요거. 요게 얼마 나와있죠? 요게 얼마죠? 재고 자산 회전율이 얼마? 예? 4가 나왔습니까? 여기 4가 나왔잖아, 그죠? 4가 나왔으니까 1년은 360일이니까 회전기간은 며칠? 90일. 그죠? 90일이네. 요거 90일. 요거 72일. 회전기간은 90일, 회수기간 72일. 더하면 며칠? 162일. 정답. 그죠? 답이다. 162일이다. 알겠죠? 예. 이상, 다 풀어봤습니다. 그죠? 예, 이래서, 예, 풀어봤고, 그, 이게 작년에 40일, 40, 39, 30, 네 문제 나왔었고, 그 전에 20회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 나왔잖아. 그죠? 19회 때는 또 하나, 둘, 셋, 네 문제가 네 문제 나왔고, 그 네 문제 내지 여섯 문제 나오네, 그죠? 여기서 많이 나오죠, 그죠? 여기 이 부분에서 여기서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여섯 문제에서 일곱 문제. 이 최근에 출제 경향입니다. 최근에 자꾸 이래 나오더라고. 지금 그 파트에서는 원래는 이 상품이 많이 나왔는데 상품은 조금 더 적게 나오고. 한 두세 문제 나오고, 유형자산에서 많이 나오고 있네. 지금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입니다. 몇 년에 계속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유형자산하고 이 부분하고, 응? 나오니까. 알겠죠, 그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분석까지, 예, 이렇게 정리가 끝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끝내고, 이제 우리 이제 지금까지 그죠 재무회계는 끝났죠, 그죠? 그러나면 이제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인데 요 부분이잖아, 그죠? 원가 회계다. 원가 회계 하면은 이제 첫째, 그죠? 우리 첫째 뭐냐 하면은 이 T 계정 두 개다, 알겠죠? 여기서 원가 회계 하면은 첫 번째 요 두 개잖아, 그죠? 요거. 요 계정하고 요거 제공품 계정 하고 제품 계정 요거 가로넣기잖아, 그죠? 가로넣기. 예. 그래서 여기에는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그리고 여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요게 빼고 나면 제조 원가죠, 그죠? 이렇게 같다, 그죠? 요게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요게 제조 원가. 그 다음에는 요게 매출 원가. 요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판다, 그죠? 매출. 그죠? 요 두 계정 이용해서 이제 가르넣기 문제, 가르넣기. 뭐, 재정과 구해하세요. 뭐, 이렇게, 그죠? 가르넣기 문제 나옵니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제조 간접비 배부. 요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거죠? 배부. 요걸 우리가 배부 나눠주죠. 그죠? 뭐, 시간 기준한다. 시간법. 직접 제로 기준하면 제로비법,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배부를 하는데, 여기 예상한다, 그죠?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 요 차이가 뭐죠? 과대 또는 과소. 그 세 번째가 부문비,
배부하는 방법,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계단식, 단계 배부법이 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기말 재원품 구하는 거. 요 구하는 방법이 평균법이 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두 가지 있죠, 그죠?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있는데, 요거는 초당 완말말 기초 플러스 단기 제조 비용 곱하기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분의 기말. 그죠? 초당 완말말. 제조 사후에 전부 투입되다면 100%. 진행에 따라 투입되면 완성도다. 선입은 초가 완성된 걸 보니까 단기 제조 비용 대조 그죠? 곱하기 완성 수량 플러스 말분의 말하고 나서 기초를 빼야 되죠. 초 마이너스. 요 식을 이용하는. 요 분모 수량을 우리가 완성분 환산량이라 합니다. 완성분 환산량. 기타. 요 기타, 그죠? 기타. 요 기타는 건 이제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알아놔야 되죠, 그죠?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고저점법.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 고, 높을 고저. 제일 높았던, 돈이 많이 나갔던 거하고 제일 적었던 거하고 그죠? 차이를 가지고 이용해서 원가를 추정해 보는 방법. 그리고 하나가 이제 그 우리 결합원가, 그죠? 밀가루 반죽이라 그랬죠.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거, 그죠? 배분. 이걸 우리가 연산품이라 하기도 합니다. 연산품 원가 계산이다, 그죠? 이렇게. 예, 여기 이제 원가 핵이잖아, 그죠? 그 가로넣기 문제. 제조 간접비, 기말 제품 구하는 거. 그다음에 기타. 파트가 크게 네 개 파트잖아, 그죠? 네 개 파트.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 네 문제. 뭐, 어떻게 물론 이제 세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다섯 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원가와 관리 부분에서 이제 여덟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서 평균 이제 하나씩 나온다 보시고 준비하면 되잖아, 그죠? T계정, 제조 간접, 그 다음 평균법과 선입, 그 기타, 그죠? 노래에서. 요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기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원가 쪽에, 다시 좀 정리를 하고, 알겠죠? 내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 푼다는 거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겠죠? 이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푸는 건, 이거는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되어 있어야 돼. 이거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되죠. 그죠? 이게 안 되는데 이거 푼다고 해서 아무 이거 풀 때는 이해가 되지만은 문제 약간 바꿔버리면 또 못 풀거든. 응? 이게 돼 있으면은 고기 잡는 방법을 알잖아. 그럼 이건 얼마든지 풀 수가 있잖아. 이걸 자꾸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냥 기본에 충실하자. 알겠죠? 제가 항상 이야기입니다. 여기 돼 있는 상태에 된다 하는 걸 알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죠? 기본이 조금 내가 요거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또 강의고 한번 다시 보고. 그건 뭐 공부하는 건 이제 다 아시잖아, 그죠? 아셨으니까, 그건 준비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이제 내가 좀 부지런을 떠느냐, 그게 뭐 문제죠, 그죠? 4, 5, 6, 3개월 남았습니다, 앞으로. 그죠? 석 달 동안. 조금 부지런해야죠. 뭐, 딴 거 있습니까? 반복한다는 게 결국 부지런해야 되지, 뭐. 그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예, 186쪽입니다. 맞추고 남아서 공부하세요. 여기 도시락 싸오셔서 해가지고 도시락 까와가지고 집에 가지 마시고 공부 앉아서 공부하다가 집에 또 가시고 그러세요. 그래야 공부 좀 할 시간을 좀 마련하기 좋잖아, 그죠? 1번 완성품의 전부를 제조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하여 받았다. 기말 얼마고? 이거 구하는 거잖아. 이거 구해봐라. 기말, 그죠? 문제가 그러면 하면 되겠네. 대입한다, 그죠? 기초, 기말, 직접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 그죠? 제조 원가. 요거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제조 원가에 여기다가 그죠? 20% 이익을 가산하여 판다 그랬잖아요. 이익을 가산하니까 1.2가 되죠. 이래서 판다, 매출한다 이랬습니다. 문제가. 그럼 주어진 자료 읽어볼게요. 직접 재료비는 90만 원입니다. 이게 90만 원이고,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30만 원이고, 그리고 매출에 이게 나왔네요. 그죠? 이게 180만 원. 그리고 직접 농업비가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초재원품은 45만 원. 이거는 경비는 없다. 그죠? 없으면 제로.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거 할 수 있잖아. 여기에다가 곱하기 1.2가 이거니까 나눠주면 된다. 그죠? 180만 원 나누기 1.2 하니까 얼마? 150만 원이죠. 끝났네.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요거 다 더하고 합계 같다. 더하고 빼면 되겠다. 그죠? 얼마 나오죠? 75만 원 나옵니까? 예, 답이다. 5번 답. 알았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죠? 그죠? 2번. 원가 자료가 다 마찬가지인데, 그죠? 이 문제인데, 보기와 같은데, 아래 자료에 의하여 제조 간접 원가를 계산, 제조 간접 원가, 간접비,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비, 직접 노무 원가, 이랬습니다. 알겠죠? 같은 말입니다. 이거 구해봐라. 간접비 구해봐라 이랬네. 그럼 또 하나 우리 T 그려야죠.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가. 그죠? 기초제공품, 이게 제공품 계정이다. 기말제공품, 재노경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빼고 나면은 제조원가. 그죠? 요거 구해보세요. 문제가. 자, 그 문제 보니까 제조 간접비 구하라 그랬다. 근데 그 또 주어진 자료에 보면은 모든 재고자산 계정의 기초와 기말은 없다. 없다 그랬네. 제로. 제로다. 그죠? 없다. 그럼 이제 박수 주어진 건 보세요. 보니까, 매출이 나오고, 그거는 여기 안 들어가잖아. 그죠? 직접 재료비 나와 있네. 2만원. 이게 2만원이다. 그리고 노무비가 또 3만원 나와 있네. 그죠? 자동적으로 경비는 없다. 원래 요거는 둘 중에 하나 나와요. 보면 대부분 뭐 우리 시험에는 이게 나올 때 있어가지고 이었는데 주로 이게 없습니다. 대부분 경비는 간접 경비는 이 제로다. 그죠? 자 보세요. 이런 놓고 나서 이거 구하러 못 구하잖아. 이게 주어져야 되지. 그 여기서 못 구하잖아. 그죠?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요 계정 이용해야 되잖아. 제품 계정. 그죠? 요걸 구하기 위해서 두 개를 갖다가 항상 이 두 개가 여기서 못 구하면 이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 여기서 못 구하면 이거 도움 받아야 되고. 알겠죠?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품 계정이다. 그죠? 제품 계정 해서 그럼 여기에 이제 기초 제품. 그죠? 기말 제품. 그리고 제조 원가. 그리고 매출 원가다.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요 제조 원가를 요 구해 와야 되겠다. 알겠죠? 요걸 구해서 요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잖아. 알겠죠? 자, 그거 보니까 지금 매출과 이익이 나와 있는 이거 보세요. 매출원가 이익이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이 매출원가에다가 우리는 이익을 붙여서 판다 그랬죠? 이익을 붙여서 판다. 그죠? 매출을 하는데 이 자료가 지금 박스에 보니까 매출은 10만원, 이익은 4만원 나왔네. 그죠? 요게 10만원이고, 이게 얼마? 4만원 나왔죠? 응? 요거 4만원 나와 있네. 요거 10만원이고. 그럼 이거 얼마? 응? 얼마? 얼마에서 4만원 더하면 10만원. 이거 얼마? 6만원이지. 응? 6만원. 됐죠? 그죠? 자, 보세요. 모든 기초와 기말 없다 그랬잖아. 이거 없다 그랬지. 제로. 이거 6만 원. 이것도 얼마? 6만 원. 그죠? 요게 6만 원이니까 6만 원이다. 그럼 답은 얼마?
만 원. 알겠죠? 이게 답이 나왔다. 만 원이다. 이렇게 문제 만들어놨네, 그죠? 3번. 결국은 이제 이거, 그죠? 이 문제, 가르넣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예, 이거 많이 나왔었죠, 그죠? 예, 이거 가르넣기 문제. 이거 알고, 가르넣기 문제니까. 3번.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배분한다. 남바 2번에 제조원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제조간접비 이 문제다. 그죠? 배분 문제네. 배부 하는 거. 총 제조간접비가 얼마냐 보세요. 그거 보니까 총 제조간접비가 40만 원이잖아. 이 40만 원을 남바 2번에다가 배부한다. 이거죠. 그죠? 하면 얼마고 남바 2번에 배분하면 뭘 기준하라 그러십니까? 보니까 시간 기준 하세요. 시간. 총 시간이 몇 시간? 200시간. 남바 2번에 몇 시간? 150시간. 요래 나눠줘라. 200대 150으로 나눠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200대 150 나눠주면 요거 비율이 같다. 몇 프로? 75%. 맞죠? 그죠? 요것도 75%. 40만원에 75%면 얼마? 30만. 요게 제조 간접비잖아, 그죠? 묻는 말이 제조에 얼마나 물으면 30만이지만은 지금 뭘 묻고 있죠? 제조 원가 묻잖아. 묻는 말이. 제조 원가는 그게 주어진 거 보세요. 직접 재료비 120만원에다가 직접 노무비 180만원에다가 그리고 우리 구에는 뭐가 있다? 제조 간접비 30만원 더한 거. 이거 다 더, 이게 제조 원가잖아. 그죠? 제조 원가는 얼마? 330만원.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묻는 말. 그죠? 뭐를 묻고 있는지. 제조 간접비를 묻고 있는데, 재료비 말하면 틀리잖아. 그죠? 항상 요거. 이걸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아는 거다 생각하지만은, 문제를 풀다 보면 자꾸 놓칩니다. 그래 꼭 보면은 시험장에 나와서는 아차 이래 실수했다 하거든. 예, 묻는 말 잘못 물어. 그 항상 묻는 말 질문에다가 빨간 볼펜 동그라미짝 치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항상 풀다 보면은 이걸 답이다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꼭 답을 찍을 답을 이제 그게 예, 답을 이제 옮길 때는 묻는 말 다시 한번 보고 예, 실수 없도록 하세요.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합격합니다. 예, 그러니 그거 아는 거 틀리면 얼마나 그죠? 억울합니까? 됐죠? 다음 4번 문제 보세요. 4번은 예정과 실제다. 그죠? 요 문제잖아요. 요거. 하면은 벌써 우리가, 아, 예정과 실제. 실제는 주어진다. 그거 나와 있네. 150만원. 예정 우리가 여기 환산해야 됩니다. 그죠? 실제는 주어집니다. 150만 나왔잖아. 그죠? 예정 보세요. 4번. 제조간접비 연간에서는 100만원이다. 기계 연간에서는 5만 시간이다. 제조간접비가 1년에 100만원이고, 시간이 5만 시간이라면 1시간에 얼마죠? 20. 한 시간에 20이잖아, 20. 요걸 우리가 단가잖아, 단가, 그죠? 요걸 우리 원가 쪽에서는 배부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부율. 같은 말이다, 그죠? 그러면 한 시간에 20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실제 작업 시간은 몇 시간 했죠? 실제 시간 몇 시간? 작업 몇 시간 했습니까? 6만 시간. 6만 시간 작업했네? 요게 뭐죠? 예정 배부액. 얼마? 120만원. 알았죠? 120만원이다. 끝났네. 그럼 예정과 실제 차이가 얼마? 30만원이죠? 예정이 적죠? 과소. 알았죠? 과소. 예정이 크면 뭐라 한다? 과대. 알죠? 과소, 과대다. 과소 30만원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정 배부율은 항상 요거 배부율이다. 그 요 배부율을 우리는 예정 배부율을 합니다. 요 시간은 우리가 실제 시간. 그래서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시간을 곱한 걸 우리는 예정 배부액이라 이라죠. 그죠?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시간을 곱했다.
알았죠? 과소. 물론 이제 뒤에 또 있잖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시험에 주로 여기서 다 나오니까 과소했으니까 불화세야 된다. 불화세야 되잖아. 그죠? 더해줘야 되는데 이걸 매출원가에서 더해주면은 매출원가 가감법, 매출원가나 제품과 제품 나눠주면은 비례배분법. 다음 5번 하나 더. 5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5번 문제. 보니까 과대 과소 묶어 있네. 예정과 실제 똑같다. 실제는 주어집니다. 나왔죠? 1300만 원. 예정 우리가 환산해 줘야 되고. 예정. 그 예정은 배부율이 나와 있네요. 그죠? 배부율이 여기 한 해 시간당 1000원 나와 있네. 배부율. 시간 몇 시간 작업했습니까? 15,000시간. 그죠? 여기 나왔잖아. 배부율. 1000원. 여기 나와있잖아. 15,000시간 얼마? 1500만 원. 차이 생겼네. 얼마? 200만 원. 예정이 크죠? 이 크네? 무슨 배부? 과대. 과. 요게 적으면은 과소. 요게 크면은 과대. 알았죠? 과대다. 과대. 과소. 됐죠? 그죠? 다음. 6번. 6번 보니까 부문비 문제. 요 문제네. 그 표를 한번 보세요. 단계별 보입니다. 그런데 표를 보면은 앞에 보조 부분 나오고 뒤에 제조 부분 나와 있죠. 그죠? 실제 부문비 이 배부표가 제조가 앞에 나옵니다. 원래 제조, 보조, 제조가 앞에 나오고 보조가 뒤에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헷갈리도록 만들어놔도 우리 시험은 자꾸 이렇게 반대로 내더라고요. 원래는 우리는 이 간평이나 세무사 시험에는 거꾸로 내죠. 왜냐하면 헷갈리도록 수험생들이. 근데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바로 내줬는데, 우리 시험 자꾸 거꾸로 내더라고, 본께는. 원래는 이게 바로 돼야 됩니다. 알겠죠? 원래 표가 바로 돼야 되는 건데, 왜 거꾸로 했느냐? 우리 헷갈리도록 해놓은 겁니다. 요거 바로 해줘야 됩니다. 그냥 해도 되기는 되죠? 되는데 좀 헷갈립니다. 한번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놔두고 하다 보면 이게 헷갈리니까 문제를 좀 고쳐야 돼. 실제 문제. X, Y, A, B 이렇게 해서. 그거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P부터 배부한다 그랬잖아. 그죠? 항상 먼저 배부하는 걸 제일 우측에 둬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A부터 배부한다 하면 A를 이 뒤에 놔야 돼. B, A 이런 식으로. 알겠죠? 먼저 배부하는 걸 또 뒤에 줘야 됩니다. 뒤에 놔야 됩니다. 오른쪽에다가. 그냥 두고 풀어도 답은 나오는 답은 되는데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한번 풀으면 알겠지만은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고치세요. 문제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야 오히려 안 헷갈립니다. 근데 이래 안 내야 되는데 자꾸 이래 내더라고 본께네. 우리 시험에. 이거는 단기 배우법은 반드시 이래 쳐줘야 돼. 이런 식으로. 직접 배우법은 밖에도 관계 없습니다. 요 단계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안 헷갈리니까. 여기 12,000이잖아. 그죠? 요거만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뭐 15,000원이죠. 여기 얼마죠? 6,000원이고 여기 얼마죠? 7,000원이잖아. 그죠? 지금 요래 돼 있잖아. 그죠? 이걸 요 배부해 나갑니다. 보세요. 요거 7,000원 가지고 요렇게 요거 가지고 요래 배부하고 요래 배부한다. 그죠? 해주고 그 다음 요거 가지고 요래 가지고 요거 배부한다. 그리고 끝. 이렇게 이래 하는 건데 뭐 이게 단계잖아. 그죠? 알겠죠? 배부 뭐 문제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럼 P7000원 한번 배부해 볼까요? P7000원 가지고 P7000원 보세요. P가 A에 얼마 같죠? 25% 간 요 7000원 중에서 25% 1750원. 그 다음에는
A에는 33%, 요거 33% 같습니다. 2310원. 요거 중에서 42% 2940원 Y에 갔네요. 그죠? 됐죠? 다음에 이제 A. A에는 요게 얼마냐? 요거 배부된 거 요거 하고 더하니까 7750원이죠. 그죠? 더하니까. 요거 가지고 X와 Y에 배부해야 되는데, A가 X에는 얼마 같죠? 28%. Y에는 얼마 같죠? 42%. 이때, 요거 28%, 42% 해보면 문제가 생긴다. 여기 70% 밖에 안 되잖아. 그죠? 30% 안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요걸 떼야 됩니다. 알겠죠? 28대 42로, 이렇게. 요 금액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요 금액이 100% 다 들어가야 되니까. 28%와 사용하면 100% 안 되잖아. 아까 요거는 더하면 100% 됩니다. 다 들어갔잖아. 요거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퍼센트를 떼야 된다. 알겠죠? 28대 42로. 그래서 보통만 하니까 두 번째는 열어야 돼, 보통만. 퍼센트 떼라. 그러면 28대 42다. 그죠? 7로 약분 할까요? 7, 4, 28. 7, 6, 42잖아. 2, 2는 4, 2, 3은 6. 아, 2대 3으로 나눠주면 되네. 요 금액 가지고 2대 3이다. 그럼 X는 더하면 5잖아. 그죠? 5분의 2. Y에는 5분의 3이다. 그러면 앞에 전체가 7,250원이니까 5분의 2다. 그죠? 요거 곱하고 나누고. 알겠죠? 곱하고 나눠주면 되죠? 얼마냐 하면은 3,100원 나오겠네. 요쪽은 4,650원. 예, 배분 끝났다. 묻는 말. 그 묻는 말 보세요. A가 X에 배부하는 금액. A가 X에 배부, A가, 요 A가 X에 배부하는 금액이다. 그죠? 요 A가 요거잖아. A가 요거잖아. 그죠? 요게 X에 배분된 금액 요거요. 요거 얼마고 무섭니다. 그죠? 얼마? 3,100원. 알겠죠? 답은 4번이다. 요렇게. 다음, 7번. 직접 배분법이다. 아, 직접이네. 그죠? 직접은, 뒤집어 보니까 보세요. 표를 보세요. 보조와 제조가 반대되어 있잖아. 관계 없습니다. 직접은. 상호일 때는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알겠죠? 직접일 때는 관계 없죠. 그죠? 그럼 이거는 수선. 전력. 요게 보조다. 그리고 기계와 완성은 제조 파트다. 그죠? 여기 학계 나와 있잖아. 그, 얼마, 수선에 지금 보니까 30원, 전력에 12원, 기계에는 50원, 완성에는 38원이다. 그죠? 요거 더하니까 얼마? 130원이네. 요거는 각 부서별, 개별적으로 발생했고, 요거는 개별비다. 그죠? 개별적으로 발생했고, 요게 공통으로 발생했다. 공통. 요 공통이라는 게 우리가 공장에 보면은 식당, 휴게실 했다, 그죠? 이 공통 발생된 금액이 360원인데, 요 공통 경비는 나눠줘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따로따로 수선 부분과 전력 부분과 기계와 완성에 비례해서 배분해야 되는데, 거기 아래 안 보세요? 아래 문제. 거기에 말이 나와 있죠, 그죠? 부문 공통 원가는 각 부문의 뭐라 해라 그랬죠? 면적으로 배부한다 그랬네, 그죠? 면적. 각 부분의 면적으로, 면적을 배분하라. 면적. 그럼 면적 한번 보세요. 면적이 얼마인지. 수선은 없네, 그죠? 채로. 전력에는 10, 기계에는 100, 완성에는 90이다. 요거 비례해라, 나눠줘라. 여기는 제로. 요거 이제 동그라미 띌까요? 1, 10, 9. 더하면은 20. 그죠? 20분의 1만큼 배분하면 되고, 20분의 10, 20분의 9만큼 배분하면 되겠네요. 그죠? 20분의 1이니까 반이잖아요. 요거 반, 반, 180. 요게 또 10분의 1이니까 18. 나머지 요거 하면 되겠네요. 그죠? 162.
배분하면 된다, 그죠? 뭐 계산이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자, 그럼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각 부서별로 보세요. 수선에는 총 결국은 30, 전력에도 30, 기계에는 230, 완성에는 200이다, 그죠? 해서 요게 지금 보조잖아, 그죠? 요게 제조니까 그 이제 이거 마지막 우리 배분하는 거는 요걸 요렇게 직접 배분하고 요걸 요렇게 배분하고 끝나죠. 끝. 그죠? 요렇게. 알겠죠? 직접 배분법이니까 이거는 단계 계단식이 아니고 자, 보세요. 수선 봅니다. 수선. 그 수선에 보니까 수선은 수선 시간이라 그랬죠. 그죠? 수선 시간은 7대 3이다. 7대 3이다. 요게 7, 요게 3이다. 그죠? 그러면 더하면 얼마? 10이잖아. 10분의 7, 10분의 3 배부해라. 30 중에 10분의 7이니까 21, 35, 15, 3이니까 9 배부하면 된다. 그죠? 끝났고. 전력 부분. 전력 부분은 전력 사용량이다. 144, 아니죠. 216대 144다. 그죠? 뭐 숫자 좀 복잡해도 뭐 그죠? 하면 되죠 뭐 그죠? 약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자, 안 하고 더 해볼까요? 더 하면 360이네. 360분에 216, 30 중에서 그죠? 12하고 하니까 18 나오네. 그죠? 이거는 12이 나왔다. 그죠? 예. 자, 이제 끝났습니다. 묻는 말. 그 묻는 말 보니까 기계 부분의 배분 후에 원가 총액 물었네, 그죠? 요 기계 부분에 원가 총액 물었습니다. 보세요. 이 묻는 말을 잘 봐야 되죠, 그죠? 여기서. 기계 부분에 원가 총액 물었, 이거 다 하잖아, 그죠? 이거 다 얼마고, 이거. 원가 총액 물었으니까 269가 나오네, 그죠? 묻는 말. 완성 부분에 원가 총액 물었다. 그럼 이거죠. 221이고. 이래도 모를 수 있습니다. 기계 부분에 제조 부분에서 배분된 금액 얼마고 아 보조 부분에서 배분된 금액 요게 보조 부분이잖아 그죠? 요거 얼마고 이 말이고 보조 부분에서 배분된 금액 얼마고 보조 부분에서 넘어간 금액 요거잖아 총 금액은 이거잖아 그죠? 묻는 말 알겠죠? 그래서 답은 269다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5번 했고 다음 8번 8번은 이 관련 자료에서 선입 선출법을 이번에 이거 나왔다 그죠? 기말 요거 선입 선출법이다. 기말 재원을 계산하면 얼마고 주요 재료는 제조 진척에 따라 소비되는 완성도라 해라 이 말이네 그죠? 완성도 제조 진행에 따라 소비한다 완성도다. 요 공식은 뭐 대입합니다 그죠? 요거 대입해 볼게. 단기 제조 비용 단기 제조 비용 얼마 있죠? 520만 원. 곱하기 완성 수량 그 몇 개죠? 600개. 플러스 말이 몇 개죠? 말은 100개지만은 지금 문제가 제조 진척에 따라 소비된다 그랬잖아. 진행에 따라. 그럼 40% 해야 되죠, 그죠? 100개 중에 40%니까 40개. 분에 40개. 말. 끝에 뭐죠? 기초. 초가 몇 개? 150개죠? 완성도가 몇 프로? 80%. 그럼 150개 가지고 몇 개? 120개. 끝났다. 계산하면 답이 나오네. 그죠? 요렇게. 답은 얼마? 40만 나오겠네. 그죠? 정답. 그대로 시계 대입했습니다. 예. 시계 그대로 대입했잖아. 그죠? 그대로 대입했죠. 다음. 이번에 9번. 종합 원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기말 제공품이 180개더라. 아, 지금 기말에 제공품 수준에 180개다. 이게 재료비와 지금 가공비가 있는데,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재료비는 지금 완성도가 몇 프로? 100%.
그럼 100개. 가공비는 70%다, 그죠? 그러면은 180개에 70%. 알았죠? 제로면은 100개 그랬습니다. 100%, 100%, 100%. 요거 100%니까 몇 개? 180개. 요거는 70%. 요게 70%. 70%. 몇 개죠? 126개. 70%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제로비는 100%, 가공비는 70%다. 그럼 제로비는 180개, 가공비는 126개다, 그죠? 여기서 다음 보세요. 그거 보니까 단가가, 한 개 단가가, 제로비는 얼마? 750원. 요거 한 개 750원, 가공비는 한 개 얼마? 250원. 그럼 돈 얼마고? 얼마고? 이거 묻네. 답. 알겠죠? 제로비는 180개인데 한 개 750원짜리다. 그럼 얼마죠? 7인치라고 하니까 얼마? 13만 5천원 나오네. 요거 2인은 있어. 31,500원. 더하니까 얼마? 16만 6,500원. 그죠? 16만 6,500원. 알겠죠? 그죠? 10번 하나 더. 같은 모양입니다. 그죠? 10번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9번이나 10번은 결국은 같은 모양이죠. 그죠? 종합 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완성품 환산량 1단위다. 한 개당 제로비와 가공비는 330, 240원이다. 그죠? 문제. 아, 한 개당 지금 단가 나왔네. 그죠? 한 개당 단가가 제로비는 한 개 얼마냐? 330원이다. 한 개당. 가공비는 얼마냐? 한 개 240원이다. 요거는 한 개당 240원이다. 그죠? 여기 나왔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기말의 수량이 200개인데, 가공비는 몇 프로 완성됐죠? 75%. 그 200개에 75%면 몇 개죠? 150개지. 이거는 150개. 아, 이거는 150개. 제로비는 공정초에 다 투입되었으니까 몇 프로? 100%. 이건 100%란 말이잖아. 그죠? 100% 그러면 200개지. 그죠? 200개, 100%니까. 그럼 이거 얼마고 이 말이죠? 똑같은 문제잖아. 그죠? 얼마고, 요거 얼마? 6만 6천 원. 요거 얼마? 3만 1천 원 나오네. 예. 맞죠? 그죠? 아니, 저기 3만 6천 원 가있네. 예. 24 맞네. 그죠? 요거 더하면 얼마? 10만 2천 원 되겠네. 정답 10만 2천 원이다. 그죠? 요렇게 9번하고 10번 이해되죠? 그죠? 하나 더 11번 보세요.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종합 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초에 모두 들어갔다. 그러면 원재료, 제로 이야기입니다. 재료. 재료는 초에 다 들어갔던 건 100%.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히 발생한다. 완성도. 아래 자료에 따라서 평균법을 하고 있다. 평균법. 월말 점에 포함된 재료비 얼마고,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 얼마고,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 문제는 지금 평균법에 의한 제로비를 묻는다, 그죠? 그러면은 이 식에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요 식. 평균법.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로는 그게 문제에서 두 번째 줄 다시 보세요. 제로는 공정초에 모두 투입됐다 그랬잖아. 그럼 완성도 100%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히 발생하면 완성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다르다, 그죠? 그럼 따로 구해야 되겠다. 제로비 따로 구하고, 가공비 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완성도가 다르니까. 자, 이제 대입합니다. 이 식에다가 초당 그랬잖아. 기초 제로비 찾으세요. 기초 제로비가 얼마죠? 24만원. 24만원, 그죠? 단기 제로비가 얼마죠? 단기 제로비가 74만원이잖아, 그죠? 됐죠? 곱하기. 완성 수량이 몇 개죠? 완성 수량 보세요. 그게 없지만은 월 초에 800개가 있었고
당월에 척수가 2,000개, 월말에 400개 남아있다면 800개, 2,800개에다 400 빼버리면 완성 몇 개? 2,400개죠. 400 플러스 말 수량은 지금, 말은 지금 몇 개냐면 400개가 초에 다 들어갔으니까 100%죠, 그죠? 400개 분의 400개.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알았죠? 답이고. 그럼 가공비는 마찬가지. 기초 가공비, 초. 초 가공비가 얼마 안 보죠? 초 가공비, 기초 가공비가, 얼마죠? 3만 원이죠. 3만 원 플러스 단위 가공비 얼마? 47만 원이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완성 수량은 마찬가지 몇 개? 2,400개다, 그죠? 플러스 말. 말이 지금 400개지만은 지금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한다 그랬잖아, 그죠? 완성도를 해야 됩니다. 400개 완성도가 몇 프로? 25%. 몇 개? 100개. 100개 분의 100개. 요거 계산하면 답이다. 요거 더하면 얼마고 전체 금액이잖아, 그죠? 기말. 요거는 지금 계산에 여러분들 한번 하면 되잖아요. 2800분의 400이니까 7분의 1이다, 그죠? 7년 전에 14만원 나오네. 요거는 25분의 1이다, 그죠? 2만원 나옵니다. 결과로 합하 제로비가 14만원이고 가공비가 2만원이니까 전면 얼마? 16만원 되겠네, 그죠? 정답 16만원. 답은 16만원이다. 예. 16만원. 아, 아니네. 묻는 말. 묻는 말을 제가, 묻는 걸 제가 묻는 걸 놓쳤습니다. 잘 보세요. 묻는 말 뭘 묻고 있습니까? 제로비 묻고 있지. 이거 묻잖아. 이거. 이거 물으니까 답이 얼마? 14만원이지. 그죠? 가공비 물어서 막 2만원. 전체 물어서 얼마? 16만원. 그죠? 제로비 물었으니까. 14만원이다. 그죠? 하나 더 12번. 하나 해볼게요. 보세요. 단일 공정으로 A를 만들고 있는데 종합원가를 하고 있다. 그죠? 제로는 공정에 다 들어갔다. 가공비는 공전체에 걸쳐서 균등이 발생한다. 묻는 말. 직접 제로원가. 직접 제로비입니다. 그죠? 완성 후 환산량 몇 개고 선입을 물었으면 요거. 요거 완성 환산량입니다. 그죠? 분모. 요거 몇 개고. 제로비일 때 요거 몇 개고 묻습니다. 그죠? 요거 몇 개고. 그 완성 수량, 말 수량 마이너스 초하면 되잖아. 그죠? 예. 요거 우리는 완성 환산량을 합니다. 그럼 완성 수량이 몇 개지 보세요. 완성 수량이 몇 개죠? 170개. 맞죠? 170개. 말 수량은 몇 개입니까? 말 수량. 지금 100개고 50%죠, 그죠? 문제를 다시 보세요. 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공인초에 다 들어갔죠? 100%. 100개에 100% 몇 개야? 100개. 100개잖아, 그죠? 마이너스 초. 초. 초가 지금 20개잖아, 그죠? 100%니까 몇 개야? 다 해야지. 몇 개야? 20개. 요거 두 해가 빼봐야 됩니다. 그럼 몇 개? 270개잖아. 빼면 몇 개야? 250개. 답. 알겠죠? 답은 250개다. 5번 답. 이렇게. 예, 여기까지 할 겁니다. 알겠죠? 오늘 우리 여기까지 나머지 이제 그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풀 거니까 고려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원가, 오늘 재무제표하고 원가 일부까지 했습니다. 그죠? 요거 알겠죠? 원가 해계, 요거 T 계정 두 개 하고, 재정 배부하는 거 요거 하고, 기말 재정 구하는 거 요거 하고, 예. 이제 관리에게 들어가면 이제 표준 원가, 그죠? 전부 원가, 손익분기점 분석 있잖아. 그죠? 그 부분. 요건 이제 우리 기출 문제 풀 때는 좀 예습을 해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예습을 해 오셔야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이해를 빨리빨리 할 수 있지. 예습 안 해 오시면은 그죠? 기억을 더듬을 가면 오래 또 잊어버리잖아. 알겠죠? 한번 보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